안녕하세요. 고향남 우풍입니다. 오늘은 아는 숨음 수풍음에서 조금 제가 자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쭉 감상해 보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자,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아나스몸 수풍음이 지금 막 피려고 준비하는 것들이고요. 젤룰로 피어 있는 아이들. 돌려보겠습니다. 보시죠. 이 아나스몸 수풍음은 우리 사람들이 보통 수풍음이라면은 꽃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는 있는데, 그 꽃이 크다는 뜻이 아니고 수풍음이라는 거는 꽃 기둥이 몸통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걸 아직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리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도 꽃은 다 똑같이 보이지만 조금씩 조금씩 개체가 조금 다 달라 보여요. 그렇죠? 여기 있고. 여기는 또 이제 약간 셀룰로 피는 거 그죠? 이쪽도 이제 지금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고, 그죠? 예쁘죠? 보이시죠? 이게 제가 이 원래 다발대기를 계속 이래가지고 많이 피는 나인데, 제가 겨울에 잘못해가지고 지난 겨울에 잘못해가지고 물을 한두 번 줬었어요. 주니까 이렇게 꽃이 듬성듬성하게 피었네요. 피고 뭐 내년에 또잘 기르면 되죠. 그렇죠? 아, 저희들은 부작입니다. 자, 놀라지 마시고요. 우리 부양의 최고 자랑거리는 아니었습니까? 부작입니다. 목부입니다. 목부에서 완전히 제가 이제 자연을 꿈꾸는, 야생을 꿈꾸는 그런 이제 그런 연출을 한 거죠. 부양에 오시면은 요거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새롭게 이제 이래가지고 부양에서 새롭게 이제 세팅을 해가지고, 여기 오시는 분, 이제 손님 오시는 분들, 매니아들 오시는 분, 볼거리 제공하려고 이렇게 이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쪽 뒤쪽에서 그런데 앞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찍어 보여 드리겠습니다. 뒤쪽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뒤쪽이고, 요 아이는 한 2, 3년, 2년 내년에 아마 어마어마하게 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될 거고. 올해는 작년에 제가 조금 잘못 길렀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 길른 것만 보여드려야 되는데. 요는 애들은 지금 꽃눈이 해가지고 동시에 확 피면 좋겠지만은 뭐, 그제 능력 부족 밖으로 아니십니까? 동시에는 피기가 조금 힘든가 봅니다. 보시고요. 꽃길입니다. 꽃길. 꽃길 3탄을 할까요? 저는 일반 봄에서는 꽃길 1탄, 2탄까지는 했는데, 아는숨음을 해가지고 꽃길 3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 뒤쪽에 큰 부작이고, 요거는 약간 끝에, 이제, 꽃이, 이제 요거는 화려하게, 이제, 색을, 이중색을 드는 아이예요. 저게 뒤에 부작입니다. 그 아까 크게 된 부작. 다 피면은 지금 한창 피는 계약 중인데, 다 피면은 뭐 그냥 뭐 볼만할 거예요. 뭐
요는 아직도 마지막으로 금체가 남아 있습니다. 보너스입니다. 금체는 보너스로 해가지고 씁니다. 여기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아, 대공도 아주 건강하게 아니었습니까? 저는 뭐 이래가지고 내년에는 아마 꼭 정말로 괜찮게 필 겁니다. 또 내년에는 계약해야죠. 여기 있고, 늦깎이로 니트이 흐르릅니다. 니트이 흐르름. 여기에 아노스몸 아니고 워커리아나 늦게 피니까 아마 총체가 먹어가지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피려고 준비하는 것들이고, 여기에 잠깐만 오노블루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오노블루입니다. 필리핀에서는 아노스몸을 지난색 있는 걸 갖다 오노블루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한답니다. 거기하고 저 안쪽으로 가가지고 세미알바 잠깐 보겠습니다. 유니컴입니다. 유니컴. 트랜스파렌스. 이 아이는 내가 꽃이 조금 색상이 조금 다르게 핀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래가지고 구분했는데 지금 막 깨는 아이고, 요거는 요 아이는 필리핀에서 세미알바로 이제 분류가 된 거예요. 필리핀에서 야생 산채 해가지고 온 거입니다. 올해 뭐 제가 꽃을 그렇게 썩 잘 기르질 못해 가지고 조금 제 마음에 안 들게 이래 몇 송이 안 피었네요. 뭐 또 내년을 기약해야죠. 자, 더우신데 몸 건강 조심하시고 앞으로 날로 발전하는 부양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